안녕하십니까. 25년 전쟁의 오치몽입니다. 두 말 한 번 잔소리, 세 말 한 번 곧반, 있음 있는 대로, 없음 대로, 불합방 일도 없는 25년 전쟁의 오치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밝았죠. 2019년 5월 29일, 예, 오늘은 수요일 아침 7시 반 이짝저짝의 오치몽은 태평동 내거리 앞에서 있습니다. 여기 중앙목재, 예, 영림 몰딩도, 아,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예쁘게 스마일을 참 미소 짓고 있죠. 우리 뽕스 패밀리 모두 스마일. 뽕스 패밀리 오늘 하루 모두 스마일. 뽕스 패밀리 오늘 하루 모두 스마일. 미소 짓는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예, 귀엽게 웃고 있는, 예, 중앙목재 스마일을 시작으로, 예, 뽕스 패밀리와 함께 걸으면서 있는 그대로, 예, 태평 내거리 있는 그대로 모습을 우리 뽕스 패밀리와 함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스마일이고. 노래방 영상 음향기기 종판. 각종 행사 음향기기 돼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럴 때 음향기기를 대여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대여하는 곳을 시작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는 피부 관리실이었나 봐요. 관리실이었는데 지금은 옆에는 비어있는 거를 하나 비어있고 저기 관리실 쓰고 있네요. 2층에 예담 인테리어, 2층에는 인테리어 사무실이 있네요. 예, 예수 믿는 대로 없으면 대로, 예, 불합법일도 없는 25년생의 오춘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쭉 걸으면서, 예, 우리 뽕스 패밀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동네 보면요,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데들 많이 봐요. 이런 데는 불과 얼마 전에 문을 닫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오랜 동안, 예, 오랜 동안 문 닫혀 있는 곳들이죠. 이렇게 좀 동네 보면 간판도 없고, 예, 그냥 닫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이런 데가 다 입점이 돼서 뭐 사무실이 됐던 자영업이 됐던 아니면 유통점이 됐던 활기차게 돌아야 되는데, 참 걷다 걷다 이짝저짝 다니다 보니까 뭐 그런 활기찬 것보다 그냥 오랜 동안 닫혀 있고 그런 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동식 에어컨, 에어커튼, 예, 냉기 차단, 냄새 차단, 벌레 차단, 뭐 에어컨 관련된 냉난방 사무실이네요. 이렇게, 예, 예, 바로 옆에는 린너이 가스기구 프라자, 예, 린나이 뭐 온수기라든지 뭐 린나이 가스레인지 이런 거를 팔고 있는 린나이 대리점이 위치하고 있네요. 참 린나이 대리점 오랜만에 보네. 예, 콘덴싱도 역시 린나이, 린나이가 보일러도 나오나 봅니다. 이렇게 린나이 제품들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린나이 보일러 보상 판매, 이렇게 5월 30일까지 며칠 안 남았네. 최대 보상, 아, 10만원이네요. 100만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10만원입니다. 예, 요즘에 가정집에서도 전에는 저런 버너를, 예, 버너를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인덕션을 많이 하죠. 인덕션 이런 스타일로, 예, 인덕션 이런 걸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 주방 문화도 바뀌고 있는 거죠. 주방 문화가 이전에는 이렇게 가스레인지 버너에서 이렇게 인덕션, 아예 인덕션을 매립으로 설치하고 들어간 데가 많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안전하죠. 일단은 가정에서 이런 위험성 있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일러하고 LPG통도 있네. LPG통, 이런 LPG통은 여러 용도가 있지만 우리 캠핑 가시는 분들,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걸 꼭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야외에서 음식 하려면 요 LPG, 뭐 용량에 따라 크기의 차이 있겠지만 이런 LPG통이 필요해요. 있으면 요리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거든. 예, 린나이에서 이렇게 뭐 가스라든지 인덕션 이런 걸 좀 보고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예, 배터리, 예,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배터리 확인하셨나요? 사랑해요 중구. 예, 오토피아네. 오토피아, 예, 배터리 관련한 전국 총판인 것 같습니다. 엄청 원래 여기 이 자리가 계속 사실 바뀌는 자리예요. 지금이야 뭐 배터리지만 이전에는 여기 중고 타이어를 크게 했던 매장 자리인데 지금은 중고 타이어는 이제 없어지고 자동차 배터리, 예, 배터리 이렇게 매장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렇게 보면 이 동네가 다 이렇게 한순간에 여러 가지 상권이 변하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예측이 전진톱, 예측 엔진톱이 써 있는 여기 내거리에 모서리 매장이죠. 여기도 지금은 예측이 엔진톱 전문 이렇게 써 있죠.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근 20년, 15년 이짝저짝, 예, 15년 이짝저짝 요 자리가 요 까치 그림 그려 있는 요 예초기 엔진 톱 전문 매장이
그 둥지 바베큐 있죠. 제가 며칠 전 철수 형님하고 같이 찍었던 영상. 예, 대전 맛집 용문동, 다 탐방동 용문동 둥지 바베큐. 그 둥지 바베큐를 했었어요, 이 자리에. 또 뭐 체인점인지 아니면은 뭐 모르겠지만 그 바베큐 숯불에 구운 바베큐 하기를 한 15년 이짝저짝 한 자리에, 이 자리가. 근데 그 성실히하고 참 한결같이 맛있게 했는데도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예, 그 숯불구이 통닭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초기 엔진톱 전문 매장이 들어왔지만 오츠봉한테는 추억이 있는 자리입니다. 추억. 요 안에 참 그 둥지 바베큐, 숯불 바베큐 정말 맛있게 했거든요. 예, 소음구이하고 양념구이. 근데 추억으로 간직한 채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일반 예초기 엔진톱 매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어디를 가든 추억이 있다는 자리는, 추억이 머무르는 곳은 참 아름다운 곳인데, 예, 오춘봉 젊은 시절에 요 자리에서 참 치킨에 뭐 소주, 소맥 이런 거 참 많이 먹었거든요. 예, 티오빠하고도 같이 많이 먹었었어요. 여기 티오빠 알적이 둥지 바베큐. 야, 참 추억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추억이 사라진 채 그냥 썰렁이 그냥 일반 매장이 되어 있네요. 예, 참 이게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참 금방금방 가고. 예. 여기 옆에 바로 일회용 포장용기 전문, 예, 지금 이렇게 포장용기 전문 매장인데 여기도 식당 자리였어요, 계속. 예, 뭐 이 자리에 뭐 야식집, 중화요리, 뭐 무슨 찜 전문점, 안한 식당이 없어요. 예, 이 자리, 이 건물. 근데 지금 현재는, 예, 일회용품 포장용기 전문 태진유토 이렇게 써있지만 식당 터였는데, 식당이 이게 안 되는 터가 있나 봐요. 뭐 어떤 이유를 떠나서 식당만 했다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고 이런 데가 우리 봉스팸에도 있죠. 주변에 보면 동네가 됐던 아니면 계시는 곳이 됐던 그 중에 한 곳이 이 자리가, 식당을 열면 정말 잘 안 됐어요. 안 되는데 지금은 그 많은 식당은 다 안 되고, 예, 일회용품 매장으로 이렇게 들어서 있네요. 오춘봉도 여기 자주 오지는 않아가지고 좀 변화가 좀 많이 돼 있는 모습을, 예,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예, 식당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뭐 짬뽕집이니 뭐 족발집이니 안 한 집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일반 사무실 일회용품 포장용기 전문 매장으로, 예,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아, 여기도 새로 바뀌었네. 여기도 식당터인데 계속 바뀌더라고. 요 라인이 좀 그런가. 예, 지금 포장마차가 들어와 있네요. 예, 전에는 다른 매장이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포장마차가 새로 들어와서 닭볶음탕, 뭐 낙지볶음, 제육볶음, 김치찌개, 미니족발, 닭발, 예, 안 하는 메뉴가 없네요. 모든 거는, 예, 포장 배달도 가능하고 이렇게 포차 식당, 예, 포장마차 식당이 이렇게, 예, 열려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열려서 오픈하시는 것 같은데 또 잘 되기를, 또 운영이 번창하기를 오춘봉이 바라는 말에 포차식당, 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포장마차 포차식당,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지나서 한번 쭉 가볼게요. 예, 여기 바로 옆에는 전에는 여기가 육가공 회사였거든요. 지금도 육가공을 하고 있네요. 예, 토마토 축산 도소매, 예, 토마토 육산, 예, 육가공 이거를 이제 축산물 돼지나 소 같은 거를 작업해서, 예, 하는 그 공장이에요. 육감 공장. 지금 시간이 일러서 아직은 출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걸으면서 우리 포그스펠 함께 할게요. 쉴만한 물가 대전 중원 장로교회의 교회네요. 동네에 보면 이렇게 교회 한두 개씩 꼭 있죠. 여기도 지금 태평동 내거리에 대전 중원 장로교회, 이렇게 장로교회가 있네요. 근데 오쯤은 종교가 없어서 뭐 엊그저께도 그 삼성 성당, 예, 성당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 뭐 이런 장로교회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뭐 파트가 많죠. 그런 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춘봉은 종교가 없어서 그 종교적인 건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없잖아, 이해 바랍니다. 예, 야, 또 이렇게 나오네요. 예, 보다 나은 아름다운 동행 부담 노인 주간 보호센터, 이렇게 국민 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지정기관. 예, 치매 통증 장애 등으로 불편하신 부모님 존경과 사랑으로 정성 꼽으시겠습니다. 아, 요즘에 이짝저짝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예, 기관이죠. 노인 보호센터. 예, 노인 복지 관련해서 이 동네 어죽구리한데 꼭 여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여기에 대한 거 지난 영상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예, 우리 도리언 아가씨 도와, 예, 도리언 아가씨가 설명을
영희 형님하고 이렇게 해준 지난 글이 좀 있어요. 예, 다솜 사회서비스센터 이렇게 길가에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방금방 이 문화가 바뀌는데 오춤을 이짝저짝 다녀보니까 요즘에는 노인 관련된 저런 복지센터, 예, 요양원 이런 데가 정말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시대적으로 다 그때 흐름이 있죠. 흐름이. 예, 오춤봉도 지금 여기 오랜만에 가면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뽕스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골 칡냉면. 예, 칡냉면집인가 봅니다. 아, 칡냉면집이었지만 지금 칡냉면은 하지 않고 지금 그냥 일반 사무실, 예, 사무실로 쓰고 있네요. 간판이 떨어졌네요. 예, 예전에 냉면집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 냉면집도 없어졌네요. 이게 참 이 먹는 장사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동치킨, 야, 이 개동치킨 아시죠? 예, 오춤이 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개동치킨 지금은 예, 뭐 이렇게 간장맛 치킨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전에는 이 개동치킨, 예, 지금 이른 시간에 사장님 준비를 하고 계시네. 와,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예, 존경합니다, 사장님. 예, 개동치킨 전에 지금 교촌치킨이 되게 대세지만 예, 전에는 이 개동치킨이 교촌치킨과 맞물려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개동치킨은 정말 오래 한 곳이에요. 예, 정말 오래 한 곳인데 저도 여기 태평동 태평아파트 있을 때 그때부터 단골인데 지금도 그 사장님이 계속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밖에 이른 시간에 예, 개동치킨 사장님이 아침에 한 뭐 지금 7시 반 이짝저짝이네요. 이렇게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예, 라이브로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들어가서 한번 인터뷰 좀 해보고 싶은데 예, 너무 이른 시간이라 좀 너무 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예, 다음 패스할게요. 조금만 시간이 더 흘렀어도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사장님 참 이렇게 일찍 나온 이유에 대해서 또 뭘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요 생강을 담은 한과, 예, 정통 생강 한과 만들기 체험, 예, 이렇게 한과가 매장이 있네요. 예, 이렇게 오춤봉이 이쪽 태평 네거리 쭉 걸으면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뽕스베이를 함께 했는데 예, 지금 이 상권의 변화가 좀 좋은 흐름, 조금 잘 나가는 흐름, 뭔가 숨을 쉬는 살아있는 흐름이 아니라 좀 더 답답하고 좀 막힌 흐름이라는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개동치킨 사장님 이렇게 나와서 준비하시는데 정말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번창된 매장을 바란 마음으로 오춤봉이 파이팅하고 영상도 많았습니다. 개동치킨 예, 예, 사장님 건강하시고 잘 되세요. 여기까지 25년생이 오춤봉이었다.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곡반. 이따 저녁 9시 이짝저짝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때 봬요. 감사합니다.